안녕하십니까. 국민 비즈TV의 권선혜입니다. 과천시가 올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을 강화합니다. 과천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안전한 등원을 위해 등원 지원 차량을 운행하고 맞벌이 가구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등을 지원합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 내 마을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